저 해변가요제 때 명함 주셨는데 기억하세요? 아, 1등 혼성 듀안이었나? 그 친구는 대형 기획사에 들어갔어요. 아,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즘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돼. 현도야, 우리 내 감 믿지? 어? 분명히 대박이다, 대박! 머스킹한 적 있죠? 직접 작사 작곡 하는 거예요? 선아랑 현도랑 시준이랑 셋이 환상의 궁합이라니까. 그러니까 노래만 갖고 오라고. 그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이지, 안 그래? 난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. 그게 어떤 방법이든. 말을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어차피 유명해져서 돈 벌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? 언더만 수천 명이야. 이 바닥에서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는 미친놈도 못 봤어? 내 아픔, 춤추는 내게 뭘 남긴 걸까?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과연 정답이 보이긴 할까?